온 가슴 불 밝히고 기도해봐도 당신은 떠나가고 홀로 남는다. 어둠은 서리서리 깊고 깊은데 무심한 텅 빈 거리 바람만 든다. 아, 불어라 넌세 바람 아니바라. 내 가슴 텅 빈 가슴 달려라 하늘까지. 신윤희님, 와, 노래할 때 완전 진지하시네요. 사연 소개할 때와 180도 다른 모습. 두 분 반전 매력 있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보낸 거 맞죠? 좋아요.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정말, 제가 오늘 사실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방송으로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뭐지? 왜 좋지 생각하는데 오늘 듀엣토가 노래를 해줄 거야.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 기분이 좋았어요.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합니다.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도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더 행복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저희가 감사합니다. 네네. 듀엣토랑은 노래만 들을까봐요. 그것도 괜찮아요. 네. 나쁘지 않습니다. 저희가 연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희 노래는 콘서트에 와서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듀엣토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. 아, 네. 두 분이 나가고 나면 너무 빈자리가 커요. 아, 하지만 우리에겐 다음 주가 그럼요. 있으니까 네.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. 또 중간중간 저희가 사연 남길게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듀엣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금희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. 저는 이금희. 저희는 듀엣토입니다. 와! 백인태 씨, 누나,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. 아, 진짜 참여하네요. 어제 가면서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갔는데. 아, 사랑하기 좋은 날 청취자 모집을 위해서 영업 중이시라고. 뭐 이런 건 좋습니다. 그럼 들어요? 어떻게 이 노래? 어, 진짜요? 어, 우리 피디님 들려주신다고. 이현옥 씨도 마침, 어, 좋아요, 이 노래.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. 저도 신청.
내 여자라니까 이승기 백인태 씨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. 언니 너무 귀여워서 로그인 처음 했어요. 민기, 윤지, 지호맘, 선영 씨 감사합니다. 듀엣토가 저를 이렇게 만드네요. 누나 태풍 영향 때문인지 바람이 많이 불어요. 누나 날아가시지 않게 조심하세요. 이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벌써 보고 싶어요 누나. 얼른 화요일이 오면 좋겠어요. 여러분 누굴까요? 네, 우리 가족입니다. 유슬기 씨가 보내셨어요. 어제는 백인태 씨가 보내다니 오늘은 유슬기 씨가. 아 좋아요. 우리 식구들 이렇게.